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와인은 왠지 격식을 차리고 마셔야 할것 같은 느낌의 주류였는데요. 마트에 만 원도 안 되는 와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소주와 동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와인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이유는 수입이 다변화된 것도 있긴 하지만 효모로 발효를 하고 색소와 향을 첨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와인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그래도 발효주니까 괜찮겠죠? 저는 와인을 종종 한 잔씩 마시는데요. 그런데 마시고 나면 와인병을 휴지로 막아두게 됩니다. 코르크마개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번 빼내면 이게 부서지기만 하고 절대 다시 안 들어갑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제품이 있었네요. 이 제품은 아쏘 와인 오프너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뭔가 굉장히 신나는 느낌입니다. 아싸 같기도 하고요. 아쏘는 독일어인데요. 영어로는 OIC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듬이 두 개만 달려있는 이 제품으로 와인을 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치며 아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이런 느낌이겠죠? 아쏘 와인 오프너는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지만 아주 단단하게 보이고요. 마감 하나하나가 매우 섬세합니다. 그리고 무광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문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급 병따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병따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메인 기능은 와인 오프너입니다. 그런데 아스 와인 오프너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프너와는 모양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아래쪽 케이스를 열어보면 더듬이 같은 블레이드만 달랑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실제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라 이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 제품은 원래 오래된 와인을 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된 와인은 코르크가 이미 상해서 일반 와인 오프너를 사용하면 이게 다 으스러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아스 와인 오프너는 전문가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사용하는데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사용법을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인을 한병 따볼까요? 먼저 긴 블레이드를 한쪽에 끼우고 짧은 블레이드가 코르크에 닿을 때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 블레이드가 코르크에 닿으면 이 부분을 반대편에 끼우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잡고 좌우로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아래로 힘을 주면 블레이드가 끝까지 내려갑니다. 상태에서 와인병과 와인 오프너를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며 코르크마개를 살살 빼주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르크마개 손상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괜히 전문가용 도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법이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 일반 와인 오프너와 비교하면 힘도 많이 들고 확실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이라면 일반 와인 오프너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와인을 열었으니 한잔하고 아스 와인 오프너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와인 오프너를 사용하면 코르크 조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빼낸 코르크마개를 보면 상당히 깨끗하죠? 아스 와인 오프너의 놀라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 와인을 한 번도 딴 적이 없는 와인처럼 만들 수 있는데요. 코르크마개를 처음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르크마개를 아스 와인 오프너에 다시 끼워주세요. 그리고 긴 블레이드를 먼저 병 입구에 넣은 다음 다른 한쪽도 옆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입구에 넣어주세요. 이제 블레이드가 병 입구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코르크마개를 아래로 누르면서 와인병을 살살 굴리면 됩니다.
블레이드가 모두 들어갔다면 이제 오프너를 살짝살짝 좌우로 움직이면서 빼주세요. 보이시나요? 와인이 한 번도 마시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아스트로 와인을 마시면 코르크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도 와인을 몰래 마실 때 사용했다고 하고요. 집에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비싼 와인이 있다면 아스트로 몰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처음 보는 형태의 와인 오프너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 와인병이 깨지거나 블레이드에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법대로 천천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집어넣을 때에는 블레이드의 텐션 때문에 병 입구에 힘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시간 단축을 한번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집어넣다가 병 입구가 나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확실한 제품이라 선뜻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사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반 와인 오프너와 비교해보면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자칫 손이 다치거나 와인병이 깨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 와인 오프너는 이 제품을 이미 알고 계시거나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시는 금손인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꽝손이라면 이 제품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